근데 또 굽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. 아, 근데 살짝 굽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. 여기 일어나 버리겠지. 언제로 가지? 굽는 거예요. 좀 두껍게 썰어서 얘를 후라이팬에 구워요. 왜냐면 얘가 안 말리니까 티스푼에 딱 얹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요거는 지금 내가 작은 거라서 두 개를 끼워 붙여놨는데 가지를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김밥 말듯이 마른 거예요. 치즈를 티스푼으로 쭉. 그냥 처음에는 맛있게 알기로 많이 넣었다. 근데 예은이가 엄마 치즈 조금만 있는 게 더 맛있더라. 이렇게 하는 거야. 들어가서. 진정만 하지. 진정만 하지. 그러니까 좀 자꾸 먹으니까 느끼하더라는 거라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갖고 딸딸딸딸 다 끓여 먹었거든요. 가지를 안 먹는 아이야. 근데 이걸 먹으니까 가지를 먹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많이 올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. 인상 배당률이 좀 높아요.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냥 가지 썰고 구우면서 하니까는 금방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거 언제 다 말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는 뭐가 금방 하더라고요. 완전 특별식이다. 이게 와인 안주로 많이 쓰세요. 요번 크리스마스 때는 저는 이거 해야지. 애들이 저거 손질을 먹을 거야 뜯어갖고 뭐 이거? 이거? 아니야 이거 가진지 몰라요. 아 그냥 색깔이 겹쳐져가지고 가진지 몰라요.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파 잘라요? 아니요 그냥 먹어요. 그냥 한 개 그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노란색이 안 보이니까 가진지 모르고 소스 묻으면 가진지 몰라요. 맛도 가지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진짜 가지 맛 안 날 것 같은데 애들이 가지 맛을 알아요. 뭐 먹어봐야 알지. 위에다가 피자 치즈만. 이거 더 넣어도 되는데 차리가 없다. 피자 치즈 나중에 하는 거 지금? 이게 익힐 게 없기 때문에 피자 치즈만 녹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것도 충분히 불렸는데 얘가 8분 이상 있어야 되니까. 아 이게 불은 상태예요? 네네 물에 불렸어요. 삶지 않았어요. 삶으면 아직 그냥 바로 넣으면 되겠지만 그럼 이제 두 번 손을 가니까 그 저희는 스파게티 할 때도 안 삶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. 불려가지고 그냥 쓰거든요. 피자 같다 지금. 네네. 피자 두꺼운 이렇게. 피자. 끝.